어? 들어오세요. 어,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처음 인사하네? 어, 여기 처음 인사. 안녕하세요. 네. 놀랍게도 예, 진우 친구. 야, 너 살 왜 이렇게 빠졌어? 20kg까지 지한이를 데려온 이유가 있어, 지금. 얘가 우리 유일한 일기야. 맞아요. 아, 지금 남아있는 멤버 중에? 아, 최근에 첫 시작. 1년 9개월째. 그러니까 2년 다 됐기 때문에. 와. 그 뒤로 살을 빼신다고 하셔가지고. 왜냐면 들어온 애들은 점점 20살. 맞아. 그러면 난 3시간 방송 끝났어. 나 지쳤어. 나 집에 가고 싶다. 애들은 대표님 저희 조개구이 먹으라야. 대표님. 맞아. 대표님. 그러면 이 체력이 못 따라가니까 나 살 빼자. 그래서 2개월 만에 20kg를 뺐죠. 그래서 지금 몇 킬로에서 몇 킬로 된 거야? 108kg에서 88kg. 와. 진짜 20kg가 더 20kg. 내가 옛날에 진짜 만났을 때 중국 부호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. 지금 검색하면 나올 거야. 아니 머리 작다니까요 대표님 진짜로. 영상으로 보면 안 되나? 영상으로? 영상이네. 그래. 진짜 심해. 와. 그리고 심지어 안 건강해 보이잖아. 네. 그날 아 그 인상도 좀 너무 세 보여. 사실 빈센서도 있었는데. 와, 저 완전 차이 많이 난다. 빈센서는 그렇게 왔어. 왔어. 아 죄송합니다. 아니야. 야. 전화 안 봐. 여러분, 와 지금 제 방송에서 이 화면을 본다라는 게 이제까지 진짜 말도 안 된 거고. 내가 10년 동안 방송하면서 너네들한테 아 혹시 내 방송에 나와줄 수 있어? 한 적이 있니 혹시? 왜 했어요? 아니 왜 한 거야? 이거 아, 평생 하지 말지 왜 했어요? 자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까지 내가 뭐 너희 방송 나가서 돈 된 건 없지만 아 나도 한번 쭉 빨아보자. 남순 최군 지한까지. 야 그래. 아, 근데 너무 좁아 미안하다. 아니야. 아, 아니 야. 이분은 뭔가요? 아, 좀 땅을 나가 있어야 되지 않나? 나에 따라 그러니까 살짝 수작을 얘기해. 그때 볼링 할 때 귀엽다며. 아 귀엽긴 아 이게 아직도 그 팀진우 이대로 괜찮은가로 우리가 지금 모였거든. 아, 예. 10년 동안 혼자 방송했고 이제 막 팀진우 만든 지 이제 한 달.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최가나가 몇 년 됐지? 저 이제 1년 9개월. 1년 9개월 됐고 순위 그룹은? 어? 우리 1년 10개월 거의 한 달 차일 텐데? 우리 거의 한 달 차. 1년 10개월. 1년 10개월. 그래서 이 수장 선배님들께 오늘 좀 뭐 혼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아니 사람들이 비교를 엄청 하잖아. 그치. 그때 어떻게 이거를 멘탈 잡고 어떻게 했어? 나 멘탈 안 잡았던 것 같은데. 나도. 아, 그래? 맨날 나도. 그냥 맨날 무너졌던 것 같아. 이게 아, 맨날? 비교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크루만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거를 신경 쓸 여력이 없어. 아. 내 거 하기 바빠가지고 이간질 통하지도 않아. 아니 내가 뭐 이간질이나 긁히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. 많이 맞아봐야지 그 방어할 줄 안다고 형은 더 맞아봐야 돼. 아직 그거를 고민한 자체가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었어. 근데 팀진으로 시작하고 나서 아, 다르지. 안티가 엄청 생기고 쪽지 엄청 오더라. 쪽지 닫아야 되는데. 저는 역으로 답장을 다 했어요. 역으로? 아니 답장을 해. 아니야 이거 의외로 여러분들 그지같이 쪽지가 오잖아. 거기에 되게 성심성의껏 답장을 하잖아. 그럼 상대방이 미안해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응기 네 주제를 알아 이 새끼야 주제도 모르고 새끼가 그렇게 남겨. 그러면 아 맞는 말씀이십니다. 제가 주제를 몰랐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보내잖아. 그러면 형 미안. 아 오히려 그러기도 해. 진짜로? 그러니까 이거 방송 이거 MSG 아니고 알잖아. 진짜 답장해요. 진짜 지금도 해요 대표님. 병이다 저것도. 아 그래. 나는 아예 쪽지 거부. 아 쪽지 거부. 선수는 누구나 더 아쉬운 거는 아, 근데 그렇지. 방송 나보다 잘하겠냐고 시청자들이 거부. 아 거부하고 약간 저런 근데 형은 이간질이 통할 수밖에 없는 게 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맞아. 형은 이간질이 들어가지 감내해야지. 우리도 2년 가까이 했으니까 우리는 뭔가 돼 있잖아. 그치. 그러니까 약간 비교 자체도 이미 이렇게 2년 가까이 됐는데 애들이랑 하다 보니까 내가 또 너무 작아져. 막 남순이는 어떻고 최군이는 어떤데 너는 이게 뭐냐 하면서 아 그런가 하면서 나를 막 죽여놔 막. 그치, 나는 형은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도 안 해. 아 그치 당연히 안 되지. 다 끊어놓고 내 것만 열심히 해. 그런 것도 비교하면 뭐라 해야지. 어떻게 2년 된 스크루랑 비교를 하냐. 그때 또 뭐라고 하잖아? 그럼 이러면서 아 맞아. 찐텐 낸다고 하고 그러니까 맞아. 진짜 가불기야. 근데 사실 찐텐 이런 거 있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조언을 할 입장이 안 돼. 난 최악이야. 아니, 근데 형은 그거 크루 할 때 긁히는 게 심해? 아니면은 큰
BJ도 불러가지고 콘텐츠 망치면 그게 더 심해. 난 그런 건 없어. 없어? 크루가 콘텐츠, 그러니까 콘텐츠에 있어서는 겁은 안 나. 크루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많이 예민해지는 거야. 아, 맞아 진짜. 그래. 나 옛날에 애들한테 손편지 써줬잖아. 진짜로? 나 지금 병이야 병. 저것도 진짜 최근에 잘 만들었어. 이름 가족의 가짜잖아. 그지? 아 진짜 가족같이 아끼더라 진짜. 지 돈 벌려고 하는 거면서. 징그럽게 그냥 어? 감싸긴 해. 자 그리고 이제 지아님이 이제 이 팀원 대표로 나오셨잖아요. 네. 네. 요즘 이 팀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근황은 좀 어떠세요? 저희는 컨텐츠가 일단 많아가지고 재밌긴 한데 대표님께서 너무 저희보다 멘탈이 안 좋아 보여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해요. 솔직히 말하면 아 단톡에서도 혼자 컨텐츠를 짜고 혼자 사과를 하시고 30분 뒤에 얘들아 잘해보자 30분 뒤에 미안해 이게 반복이니까 이게 뭔가 그래서 대표님께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뭔가 좀 한턴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막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팀원 입장에서도 어쩌고 뭐지? 우울증이야 진짜. 그냥 그거지 뭐 방송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열이 받아 보고 있다가 빡쳤다가 아 그럼 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오바했나 막 이런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내가 이 크루를 만든 정말 큰 이유가 최근에 그때 합방했을 때 그때 네가 많이 부러워했었어 맞아. 진짜 그때 이제 해외에서 혼자 이렇게 맞아. 돌아다니다가 최근에 잘 만들어진 자리에서 내가 방송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.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어. 내 롤모델은 최간에다. 아 여기를 롤로 잡고 있구나. 왜냐면 이건 좀 뜨겠는데요? 그러니까, 아 왜냐면 이미 선포한 거 아니야?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, 이거는 말을 했었어. 아이고 나는 아니, 왜냐면 아이고, 봐봐 아이고 순위 그룹은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좀 있어요. 그룹이지. 그룹이다 보니까 그치, 체계도 그치. 있고 직급도 그치. 있고 막 이러니까. 맞아? 근데 나는 조금 더 가족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치. 나는 가고 싶어. 여기랑 경쟁하면 되겠다. 아니. 그러니까 지금 경쟁은 안 되지만 경쟁은 안 되지만 우리가 경쟁이라기보다는 윈윈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두 번째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팀진우 이대로 괜찮은가? 나는 형한테 궁금한 게 유튜브를 지금 80만 넘게 찍었잖아. 최근에 뭐 그것도 강연도 하고 오고. 아 근데 이거를 포기를 하고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 상황이. 그치. 소스 안 나오자 알고리즘이 다 해외 그 파이가 돼 있는데 3분의 1 타작 났어. 그래? 아니 이미 끝난 거야 형은. 끝났어? 아 유튜브 끝났어? 아 내가 찍어봐서 알지 알고리즘 끝났어 이미. 아 너도 그러면은 갑자기 올렸을 때 팔어 지금 빨리 팔어.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올렸을 때 얘네도 다 10만 15만 나오다가 갑자기 막 5만 4만 3만 그래 이렇게. 알고리즘 끝났잖아. 그치. 그러니까 형은 이미 끝났어 이미. 아니 근데 너네는 순위그룹 유튜브가 잘 되잖아. 맞아. 그래서 내가 따로 팠잖아. 알고리즘 따로 파야 돼? 나도 따로 봐야 돼. 아 새로 팠어? 근데 반응이 없어. 왜냐면 완전 다르다 유튜브. 근데 내 생각은 이래. 아니 그래도 반응이 없어도 너네도 그러니까 몇십만 그러니까 되니까 그래도 약간 구독자들이 봐주지 않나? 나 아니야. 아예 안 봐? 아 형 올려봐. 지금 안 나오던데? 형 안 봐? 포기했네? 나 보고 왔어. 안 나오던데? 안 봐요? 아니면 우리로 안 봐줘요? 팀진우 영상 올리는 채널 하나 파고 기존의 박진우 거는 네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외를 나가든 기존에 해오던 그 색깔을 유지하라는 거잖아. 그 외국인 그 색깔을. 유튜브는 안 봐. 그래서 이미 나는 내 컨텐츠의 어떤 그런 한계를 1, 2년 전부터 나는 이미 이제 알고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. 오히려 다른 해외 유튜버들이 너 따라하더라 요즘. 아, 미녀들 위주로. 아 맞아. 대체자 또 나오는 거지. 그치. 형은 이미 자리 잡았는데. 안녕하세요. 근데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두 명이 나갔거든. 둘 다 좀 안 좋게 나가기는 했단 말이야. 나 우리 최가네 초반 별명 그거였어. 나가네였어. 맞아. 나가네. 아 나가네였어? 어 나가네였어. 최다 하루에 4명 나가봤어. 맞아. 진짜예요 진짜. 4명도 어떻게 나갔냐면 애들이 그냥 한 명이 나가니까 저도 나갈래요. 근데 그 생방중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야. 아 그런 적 있었어? 어. 나도 최대가 5명인가 4명. 한 방에? 하루에? 하루에? 어 한 방에. 그래 나는 그냥 오히려 너 받을 사람 있어 좋다 이렇게 생각해. 얘는 진짜 대박? 너 미친병. 저희 대표님이 그때 울 뻔했어요 비방으로. 아 근데 안 울었어. 왜냐면 진짜 울면 지는 거 같아서. 맞아. 이 약물고. 이 약물고. 여러분들 더 잘해볼게요 하고 그자마자 아니 그니까 약간 해보니까 초반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낙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야. 낙수를 잘 받는 멤버도 생기고 이제 떨어지는 멤버가 당연히 이렇게 생기잖아. 있지. 낙수 잘 받으면은 이 악물고 버틸 거고. 나는 그래서 못 잡았어. 아예 그런 게 없었어. 낙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들어왔는데 뭐 풍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시청자 수가 는 것도 아니고 할 말도 없고 뭐 쥐가 못한 거지 뭐. 맞잖아. 아니 프로 들어가서 돈 벌고 인원 생기면 다 하지. 그렇지, 그렇지. 지가 못 주워 먹잖아. 이게 맞지. 아 진짜 팩트야.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전화만 와도 두려운 거야. 아 여보세요. 대표님. 그래. 이제 나가. 죄송합니다. 공지 언제 해줄까?
아, 좀 뭐 빨리 해주시면 좋죠. 오래된 애들은 한 번쯤은 생각을 바꿔줘. 잡는 게 아니라 해보긴 해봤냐? 제대로? 아. 네 생각이 이게 맞아? 이렇게 해보고 1년 이상한 애들은 그렇게 한 번씩은 해줘. 왜냐면은 그냥 나가라 하면 걔네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건 좀 그렇고 1년 이하 애들은 어 그래 그래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좀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. 아니 줘야지. 아니 사람에 따라 다르지. 사람에 따라? 아 오예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속으로? 아 너무 좋은 거야. 알아서 나가줘서. 근데 이제 또 티를 내면 한다니까 아이고야 그래. 진짜 이상... 말로는 존나 아쉽지만 아이고야 그래. 근데 되게 빨라 일사천리 이렇게 하면서 PC 카톡으로 굿바이 땡땡땡 포스터 만드세요. 아이고야 무섭다. 아 근데 이제 그런 애가 있어. 그만둘 것 같아 일주일 내에. 근데 얘가 안 그만뒀으면 좋겠어. 그럼 내가 먼저 2주만 쉬다 와. 네? 이래 보면 네 대표님 왜요? 쉬다 와 그럼. 아 네 하고 2주 동안 쉬고 멘탈 잡고 돌아와. 아 휴가제. 아 제가 휴가를 권장하는 멤버들은 같이 가고 싶은 애들이에요.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네. 예. 왜냐면 같이 가기 싫은 애면 좀만 더 열심히 해라 좀만 더 열심히 하다가 자빠져라. 아 무서운 사람이네. 장난. 무서운 양반이네.